모든 생명체, 특히 인간의 몸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세포들의 성질이 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 세포들 속에 입력된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근데 그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 변한다? 예. 우리 과학자들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뜻에 따라 변한다, 영에 따라서 변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과학자들이 궁극적으로 발표한 것은 뭐예요?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선택. 어떻게, how, the choices you make. 당신이 하는 선택. 선택이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유전자를 변질시키기도 하고, 유전자를 회복시키기도 하는데, 그것은 과학자들의 결론에 의하면 뭐예요? choice. 선택이다. 자, 모든 것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앞이 있으면 뭐가 있고, 뒤가 있고,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고, 예,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고, 모든 것에 선택이 있어요.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어. 희한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양면이 존재하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면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음양오행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왜 선이 있으면 악이 있어야 될까요? 그게 진리일까요? 그게 진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게 진리라면 선이 존재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정도로 성경을 뉴스타트 배우고 성경을 배웠으니까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양면이 있을까? 긍정이 있으면 뭐가 있다? 부정이 있어. 그게 옳은 걸까? 당연한 걸까? 왜 이 세상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성령과 악령, 즉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이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양면이 있습니다. 네. 나중에 이 세상에서 조건적 사랑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없어진다면 양면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악이란 게 없어. 네. 사랑이 있고 증오란 것은 없어. 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은 죽음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사망이 있고, 이것도 정당화시켜 놓고 있어, 우리가. 그것은 우리 지구라는 이러한 제한된 어떤 곳이에요? 지구라는
뭐? 지구라고 부르는 뭐? 감옥, 지옥에서만 그것이 합리화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밖에 없는, 생명밖에 없는 하늘나라에서는 생명이 있으면 사망이 있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밖에는 그래서 긍정이 있으면 반드시 부정이 있는 게 아니라 본래 사단이 조건적 사랑을 들고 주장하고 나왔을 때까지는 이온 우주에 부정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자, 건강이 있으면 질병이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는 거지. 그게 정상이 없다. 반드시 건강이 있으면 질병이 있다. 질병은 본래부터 어떻게? 없는 거야. 거기서 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서부터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분노, 증오, 그렇죠. 이런 게 발생하고 해서 유전자를 꺼가지고 결국은 질병이 생기고 노화가 생기고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온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지금이 선택인데 여러분의 유전자는 이내 자신의 선택이에요. 내가 부정적으로 선택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 도록 돼 있다 이거죠. 이게 이제 과학이야, 이 철학이 아니야 이제는. 내 유전자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유전자가 사망 쪽으로, 죽는 쪽으로 변질돼서 내 몸에 암이 있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죠? 생명적인 선택을, 선택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선택이라기보다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욕을 했으니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조건적으로 볼땐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적인 상황에서는 뭐예요? 당연하잖아. 그래서 어제 저녁에 얘기한 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무엇으로 이기라? 선으로 이기라. 어디까지나 선을 선택하라. 왜? 선만이 진짜 존재하는 것이고 악이라는 것은 그 사단이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기 시작한 결과로 생긴, 본래는 존재하지 않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성선설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성선설은 인간의 본성은 선한 것이다. 본래는 선했다. 아담과 이브는 그 속에 악이란 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완전히 100% 선밖에 없다. 그것이 정상적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기보다는 분노를 선택했고 증오를 선택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 사실상 아니에요. 우리가 뭐한 거야?
속은 거예요. 그것이 선택이라고 속은 거고, 또 누가 나를 모욕하면 나는 증오하고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 거짓 원칙에 내가 속아서 사는 거야. 이제는 그 거짓, 그 속임수로부터 우리는 뭐 해야 돼? 자유해야 돼. 그 해방돼야 돼.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투병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선택입니다. 선택을 하되 선을 선택해야 돼. 아무리 악이 나에게 다가와도 나는 그 악을 악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 아무리 상대방이 악으로 다가와도 나는 그것을 선으로 이기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도 그거를 뭐예요? 긍정적으로 바꾸라는 거죠. 아무리 나를 죽이는 모든 부정적인 것은 나를 죽입니다. 내 유전자를 궁극적으로 꺼버리고 나를 죽여요. 그 사망을 무엇으로 이기라? 사망을 사망으로 대하다 가면 둘 다 사망해. 그러나 상대방이 사망으로 다가올 때 나는 생명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이 세상, 이 지옥 세상에서는 선택이 있어요. 왜? 이 지옥 세상에서는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적 십자가도 있고, 또 뭐예요? 조건적 사랑, 사단도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둘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선택하게 될 때죠. 그래서 투병 생활에 있어서 정말 승리의 길을 가고 싶다면 나는 막 쉽게 얘기해서 악착같이 선을 선택하라, 이거예요. 긍정을 선택하라. 아, 우리 어머님이 부산에서 오래 혼자 사셨어요. 사셔가지고, 아들도 미국서 벤츠를 타고 돈을 잘 벌어가지고, 그렇게 살던 놈이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뉴스타트를 한다면서 돈을 안 벌어. 그래서 있던 벤츠도 다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어머니로서는 속상해 죽겠어. 우리 어머니가 알아놓았어. 혈압도 올라가고 소화도 안 되고. 기가 막히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는 그 당시에 이 아들이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들이 미쳤어요. 그 돈 잘 벌던 병원을 왜 때려치우냐 말이야. 그리고 왜 산속에 들어가서 돈도 안 벌리는 일을 하냐 이거야. 우리 어머니는 평생 그 돈을 아끼고 모으느라고 그렇게 수고를 하셨는데, 이 자식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편지만 하면, 열어보면, 나는 하나님을 저주한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들을 미치게 한 하나님을 저주한다. 사랑하는 아들 상구야, 언제쯤 정신을 차릴래? 와, 이거 참
암담한 현실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는 한 우리 어머니 병은 더 깊어질 것이야. 그렇죠? 그것도 고통받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막 아무도 하기 싫은 거예요. 아들 키워서 성공시켜서 미국 가서 벤츠 샀다. 막 이 자랑을 하고 댕겼는데 그게 이제 그때는 살맛이 막 났는데 아들이 그냥 돌아버렸어. 그래서 도시 한복판에서 돈을 안 벌고 어디로 가버렸어?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대. 세상. 미국에서 뉴스타트라는 건 상당히 산속에 있어요. 여기 뉴스타트는 산속인 듯 하면서도 산속이 아니고 그렇잖아. 이건 한국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하여튼 제가 한국에 나왔다 하면, 우리 어머니가 김포공항, 그때는 인천공항도 없을 때야. 김포공항에서 턱 만나면 즉시 통곡이야. 아이고, 이 미친놈아. 로나 시작한다. 네 꼬라지 좀 봐라. 제가 막 고기 먹었을 때는요, 살이 막 이렇게 쪘다고. 아, 미국 가서 막 고기 먹고. 그때는 막 고기 먹고 막 우유 마시고 술 마시고 술 많이 마셔도 살쪄요. 술에 칼로리가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이제 채식한다고 삐쩍 말라서 왔다고. 아, 너 죽는다 이야. 그러니 우리 어머니 진짜 무서워서 아들이 진짜 미쳐서 고기도 안 먹고 풀만 먹고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셨어. 진짜로. 네가 죽으면 어떡하냐. 그러니 혈압 안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 소화가 될 리도 없고 잠이 올 리도 없고. 여러분. 그 저도 이제 뉴스타트를 탁 시작할 때는 살이 쫙 빠져버렸어. 근데 저는 어느 날인가 그날이 오면 다시 내 체중은 정상 체중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그걸 철저히 믿었어요. 그건 사실 그렇게 됐어요, 결국. 이제는 고기 못 먹어. 무슨, 뭐만 먹는다 그랬습니까? 장조림. 자, 5년이 지난 어느 날. 5년이 지나니까 제 몸에 있던 이제 제가 뉴스타트 시작하면서 제 몸에 있던 병이 하나하나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제 몸 안에는 병이 어떤 병이 있었냐 하면은 머리가 자꾸 빠지는 거야. 머리카락이 샤워했다 머리 감았다 하면은 샤워장에 물이 안 빠지는 거야. 왜? 머리카락이 뭉쳐가지고 물이 안 빠져. 할 때마다 그랬어. 그만큼 머리카락이 술술 빠져.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벽에 머리카락이 빠져요. 그래서 그 머리카락 뭉치를 꺼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머리 쭉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거의 없어졌어. 그리고 머리 빗 가지고 머리 빗기가 겁나. 빗으면 막 그 빗에 막 빠진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그 이제 탈모증. 그 다음에 이제 축농증. 그 제가 어릴 때부터 알레르기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축농증 있고 그 다음 기관지천식. 그 알레르기가 굉장히 심했어. 그래서 아직도 봄이 되면 재채기가 나와. 재채기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4월, 5월 한 20일까지는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을 겁니다. 자꾸 재채기 나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알레르기가 되게 심해지면 기관지 천식이 되거든. 그 천식은 싹 나버렸어요. 근데 아직도 봄 알레르기가 남아있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자, 그 다음에 기관지 천식, 역류성 식도염, 밥 먹고 나면 이게 쫙 올라와. 그 위산도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식도를 막 식도가 안이 헐고 막 그래서 막 여기 막 찢어진 듯이 아프고 막 그래서 맨날 제산제 먹고 그러면서 이제 만성 소화 불량 그다음에 만성 위염 그다음에 십이지장 궤양 그다음에 이제 신경성 대장염 이래 가지고 이제 치질 뭐 변비 뭐, 그래가지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무릎에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그 다음에 이제 발가락에는 무좀, 뭐 이래가지고 15가지 병이 있어요. 15가지 병. 내가 미국 의사야. 내가 배운 의학대로 하면 이 15가지 병, 꽤 흔한 병들이야. 하나도 내가 알고 있는 약을 처방해서 그 약으로 치유되는 병은 하나도 없어. 그 약은 그냥 임시로 그약 먹을 때만 증세를 완화시키는 치료밖에 안 돼. 그래서 고혈압 치료 그러잖아요. 고혈압 치료제로 고혈압 안 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혈압 치료제는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고? 죽을 때까지 그거 안 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혈압 치료제는 고혈압을 일시적으로 조절해 줄 뿐이야. 그리고 약 효과 떨어지면 또 먹어야지. 죽을 때까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드디어 뉴스타트를 하고, 한 5년 되니까 그 15가지가 샥 없어져 버려. 그때부터 제가 이야, 몸 컨디션이 참 좋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이제 조금씩 건강 상태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안 빠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안 빠지고, 이제 머리가 까매지고, 그 다음에 머리 결이 윤이 나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탁, 당겨봐도, 이제는 머리카락 하나도 안 빠집니다. 하나도. 그래서, 빠진 거 하나도 없어요. 없네요. 없어요. 그만큼, 모근이 단단해진 거야. 머리카락 그 뿌리.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잘 빠질 때는 이 모근이 빨리 죽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냥 빠지는 자, 그러던 어느 날, 5년 됩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했어. 우리 어머니가 나와서. 그날은 통곡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택시를 탄 거야. 저는 이제 운전석 바로 옆에 타고, 우리 동생, 그 다음에 어머니, 어머니가 바로 내 뒷자리에 탔어. 그래서 어머니가 뒤에서 제 머리카락을 이상하네? 이상하네. 왜? 네 머리카락이 이렇게 윤이 나네. 머리카락이 좋아졌네. 그게 참 이상하네. 그리고 네 얼굴 색도? 좋아졌다. 우리 노 선생 비듬 있던 거 없어졌다. 저도 비듬 심했습니다. 그 비듬도 그렇게 항상 머리 빗고 나면 비듬 쪼가리들이 이게 시끄시끄다. 참 창피해. 근데
이제 그 싹 없어진 거야. 선생님도 비듬 하나도 안 보이네,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참.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네가 하는 게뭐 옳기도 한 모양인데 그랬다. 아, 그때 제가 앉았어요. 야, 이제야 끝이 올 모양이구나. 저는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저주한다. 너 이제 언제 정신 차릴래? 이제 좀 미친 짓 그만해라. 이 말이 막 저는 너무너무 듣기 싫거든. 근데 이제 그 끝이 오나 보다. 그러더니 어머니가 그래요. 너 이번에 한국 무슨 일로 나오냐? 그때 그 잠실 체육관에서 그 건강 강의를 하게 됐다. 그때 사람들 많이 모였어요. 이상구 박사 왔다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몰렸어. 그러니까 뭐 한 2, 3천 명 모이는 건 쉬웠어. 그 잠실 체육관에서 앞으로 매일 저녁마다 일주일 동안 건강 강의 합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네 머리카락을 보니까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쫙 다 들었어요. 처음으로. 그때까지는 미친놈이야. 아시겠죠? 그 일주일 다 끝나고 나더니 우리 어머니가 한번 와봐, 일로 와봐라.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래서 탁 가서 이제 마주 앉았어요. 그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 내가 몰랐구나. 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네 말이 다 맞다. 그래서 너도 결국은 이렇게 건강이 회복되고 있구나. 나는 그동안에 그걸 모르고. 그래서 이제 가정이 막 깨지고 이혼을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게 미친 거야, 아들이. 그 또 우리 어머니 그 며느리를 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은 완전히 미쳤다 이거지.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래요. 너는 내가 지난 일주일 들은 결과 너는 혁명가다. 건강혁명가다. 혁명가가 혁명을 하려면 얼마나 바쁘겠노? 그러니 가정이 그 모양이 되지. 그런데 내가 그동안 지난 5년 동안 나마저 너를 괴롭히고 있었구나. 지금부터는 이 엄마는 혁명에 동참할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이 엄마 걱정은 하지 마라. 나는 너의 혁명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참한다. 이야, 그때 제가 그냥 막 날아가는 기분이야. 이제 우리 어머니 이제 그러면서요, 우리 어머니가 확 변했어. 변했는데 맨날 방구석에 누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다주고 간 편지나 쓰고 이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막 완전히 뭐요, 그냥 악화시킨. 그러다가 막, 이야. 그래서 저보고 뭐라고, 자, 상구야. 그럼 내가 지금 몸이 이렇게 건강이 엉망이 돼 있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뉴 스타트 강의 듣고 집에서 열심히 하십시오. 내가 지금 기운이 없어가지고 운동을 못 합니다.
여자가 뭐라 그럴게? 악착같이 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한 것이 그 악착같이라는 거. 악착같이 긍정적이고 악착같이 운동하십시오. 응? 혼자 누워 계시니까 뭐 그때는 뭐 도움이 이런 것도 없었어. 복지사 이런 것도 없었어. 그러면 시작한 거야. 그래서 악착같이 시장 가서 시장 받다가 자그지 자기가 악착같이 샀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저 거기 그 여자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칭하는. 그 그룹을 어떻게 알게 돼요? 거기도 이제 꼭 규칙적으로 가서 스트레칭하고 걷기 운동하고, 예. 그래서 현미밥 잡식이 시작하고, 예. 그래서 그 병 다 났어요. 다 났고 92세에 돌아가셨어. 아세요? 돌아가실 때도 다른 건강 문제 하나도 없었어. 자, 이 선택. 그 선택을 하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 생각이 딱 바뀌어야 돼. 생각, 부정적. 아이고, 내가 경상도 말로 새빠지게, 새빠지게 이렇게 키워놓은 아들이 이렇게 미쳐버렸구나. 완전히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뭐요? 우리 아들은 위대한 혁명가다. 휙 긍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확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이 선택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앞에는 항상 어떤 선택이 놓입니다. 네, 항상 왜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생명에서 생명을 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은 여러분 앞에 뭐요? 사망을 선택하라고 그래. 긍정이 아니야, 부정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악착같이 긍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악착같이.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긍정이 눈에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부정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 선택은 부정밖에 없는 걸로 착각합니다. 왜? 긍정이 보여야지. 보여야 비교를 해보고 선택을 할 텐데 긍정이 아예 보이지를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긍정을 제시 보여주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던 하나님. 지금 부정밖에 안 보입니다. 긍정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도와주십시오. 하면 어떤 경우에는 바로 즉시 긍정적인 생각이 탁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 2, 3일 가야 돼. 그러면 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긍정적인 것을 내가 왜 생각을 못했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긍정을 선택하는 연습을 사도 바울은 경근의 연습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 앞에 보이는 것이 부정밖에 없다고 해서 부정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반드시 그 이면에 긍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긍정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긍정이 내 눈에 보여도 그 긍정을 선택하기가 싫습니다. 그게 사단의 하늘이. 그러므로 나는 악착같이 긍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근데 제가 한국만 나오면, 그래서 진짜 한국에서, 옛날에는 한국에서 프로그램을 4분, 한 분기에 한 번씩,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했어요. 근데 그때는 하면, 이제 호텔을 빌려서 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한 방에 같이 자요. 같이 자. 그런데 우리 어머니하고 자면 제가 늦잠을 못 자요. 아, 새벽 5시면 깨가지고 바로 옆 침대에서 샥샥샥샥샥샥샥 그 뭐하나 이렇게 보면 누워서 두 다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뭐예요? 자전거. 그러려 그러면 진짜 싱싱하게 70대, 80대를 지나갔어요. 싱싱하게, 진짜로. 예. 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좀, 이제, 좀 부족한 게 있었어. 이제 무조건적 사랑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자꾸 이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존경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그래서 저를 이제 굉장히 이제 존경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 한 번 프로그램 하면 100명, 150명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좀 경제적 여유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이 여러분 그 냅킨 있죠 식탁에 냅킨에도 이상구 박사 뉴스타트 이렇게 탁 찍었어 그 돈 많이 들지 그거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제 냅킨 가지고 코를 풀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야단 나, 이제. 우리 아들 이름 있는 거 가지고, 그래서 그게 참 안 고쳐지는 거라. 아들이 너무 귀한 거야. 그게 이제 아들 우상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까지 제가, 어머니, 그거 휴지는 휴지인데, 왜 그러시냐고. 그 달에도 그게 잘 안, 글쎄 내가 잘 안 고쳐지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막 그 참교사한테 얘기를 했어. 그 이제 그건 하시지 말라고. 어머니 생각하고 참교사 생각하고 다르다고. 그 나중에는 참 안 고쳐지네. 네.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을 만나고, 어쨌든, 그래서 참, 우리가 한 가지 악착같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긍정을 선택하는 그 선택을 악착같이 긍정적인 생명의 선택을 하면 그는 반드시 거기에는 승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디 경건의 연습 선택을 정말 기도하면서라도 어떤 부정적인 유혹이와 부정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 그것을 악착같이 기도하시고 악착같이 긍정을 선택하셔서 정말 뉴스타트로
치유받는 아노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